자, 우리 이전 시간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를 읽어와서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출력하는 것, 사실 그두 가지가 본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출력하는 기능, 아웃풋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반온 거예요, 반.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인풋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우선 여기 있는 New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글을 추가하는 화면으로 갈 겁니다. 자, 근데 이 New라고 하는 이 레이블은 저는 Add로 바꿀 거예요. Add. 좀 네이밍을 좀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네이밍 힘들어요. 자, 그럼 우리의 app underbar orient db.js를 열고, 그 전에 기존에 주석으로 되어 있던 부분 제가 지울게요. 예, 글을 읽어오는 부분에서 주석 처리했던 부분 지워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ew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view.jade에서 여기 new라고 되어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부분, 요거를 저는 add로 바꾸고, URL도 add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add로 바뀌어 있죠. 자, 그럼 이제 add 버튼을 클릭했을 때 topic slash add로 이동을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welcome 페이지가 나옵니다. welcome 페이지. 자,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topic 뒤에 add가 붙어 있으면 여기 있는 get 뒤에 있는 topic과 여기 있는 이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add는 마치 topic의 id인 것처럼 처리가 되면서 여기에 걸리고요. 그러면 query가 실행이 될 것이고 query가 실행된 결과 rid 값이 addIn record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기에 topic 값이 전달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럼 뷰 안에서 topic 값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add라고 하는 이것은 레코드의 id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operation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라우트가 앞쪽에 존재하죠. 그럼 여기 있는 라우트가 실행이 되면 그 뒤에 있는 라우트는 실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라우트의 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는 여기에 있는 new라고 하는 뷰를 불러오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add로 바꿀 거예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보시는 것처럼 글 목록을 보여주는 건 똑같고 폼 태그를 만드는 코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저는 new에서 rename에서 edit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죠. edit가 아니라 add로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add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서 add, edit, delete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따라서 이뷰 파일을 나눌 거거든요. 자, 그래서 add로 바꿨고 그 다음에 한번 add 버튼 눌러볼까요? 뭐 똑같죠. 별건 없는데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죠. 그런데 가져오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전과 다르죠. 왜 그런가요? 이 부분은 지금 파일에서 여전히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고치면 되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topic slash add가 걸리는 이 부분에서 여전히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뭘로 바꾸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본문을 가져오는 읽기 부분에서 이렇게 SQL로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걸로 샥 교체하고 기존에는 파일스를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토픽스가
add 템플릿에 topics라는 이름으로 전달될 때 이제 파일이 아니라 얘도 topics로 하면 되는 것이죠. 얘가 얘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 에러를 처리하는 부분도 topics 이렇게 주고요. topics는 배열이잖아요. 배열. 그쵸? 우리가 SQL을 실행을 하고 나면 배열이었죠? 그래서 그 배열의 length가 0과 같다면 그러면 에러를 내는 거죠. 이거는 시스템에 저장되는 에러죠. There is no record. 토픽 레코드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내부적으로 에러가 있습니다. 이런 불친절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개선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다시 리로드를 했을 때 이렇게 화면이 나오네요. 그건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add.jade로 가보니까 리스트를 표현하는 부분이 그냥 토픽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고 있네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미 우리가 view.jade라고 하는 쪽에서 이 부분을 해결한 코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읽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이걸 해결했잖아요. 요거를 add.jade의 ul 태그에 붙여넣기. 그리고 여러분들 들여쓰기 잘 맞춰서 li와 ul이 같은 depth, 같은 깊이를 가지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거 전체를 h1과 같은 깊이로 만들고 싶으면 shift, tab 키를 누르면 들여쓰기가 되는 거예요. 내여쓰기라고 하나, 아무튼 이렇게. 그냥 탭만 누르면 전진, shift, tab을 누르면 후진.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오고요. 클릭하면 그 해당되는 글로 가는 것도 잘 되고 다시 add를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으로 돌아오는 것도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dd 페이지를 add.jade로 표현하는 것까지 잘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했을 때 그것을 누가 받냐면 포스트 방식의 라우트가 topic add로 들어온 경우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기로 했어요, 우리가.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자, add.jade에서 액션 부분을 topic/add로 하고 메소드는 당연히 포스트로 되어 있고 그 외 부분은 사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placeholder를 얘가 빠져 있네요. 플레이스홀더가 있어야지 여기에 이제 디스크립션이란 텍스트가 나오죠. 플레이스홀더는 디스크립션이라고 이렇게 해서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사용자의 이름도 넣을게요. 오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인풋을 카피하고 타이틀은 저자라는 뜻의 오쏘라고 하고 placeholder도 오쏘라고 해서 이렇게 저자를 적을 수 있는 화면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express라고 하고 express is framework for web 그리고 오쏘는 egoing이라고 하고 제출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됐는데 라우트 쪽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topic slash add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파일로 이 작업을 할 때
바로 이 부분에서 토픽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우리가 포스트로 받았었거든요. 요게 이제 데이터를 파일에서 처리했던 내용인데 요거 그대로 컷해서 저는 이 get 뒤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예. 뭐 꼭 여기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붙일게요. 그 다음에 포스트에 add로 들어온 URL을 처리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title 값도 request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 description도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뭐 하나 추가했잖아요. 뭐예요? 요거 author에 대한 정보 그것도 전송이 되니까 여기에서 author는 request body에 author라고 이렇게 하고 write 파일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SQL로 자 insert into 그리고 topic title description also 라고 하고 그리고 values는 요 순서에 따라서 타이틀, 디스크, 오쏘 이렇게 했죠. 자, SQL이 됐으니까 이제 DB, query, SQL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function result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파라미터를 넣어야죠. params라고 하고 title의 값은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title은 얘를 여기다 description이 아니라 ds이죠? 요거 ds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 값을 1로 가져오고 그리고 also는 여기 있는 요 값을 1로 가져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결과가 잘 출력되고 있는지를 여기 있는 response로 send를 해서 result를 화면에 한번 출력해 봅시다. 자, reload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reload를 하면 이전에 post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다시 전송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그 하나의 행위, 추가된 행위 화면에 출력되고 있습니다. 잘 됐죠? 자, 그 중에서 우리의 그 데이터베이스 플랜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add를 한 다음에 다시 토픽에 추가된 레코드의 id로 접속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대로 데이터를 추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암시적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획득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요 객체의 RID 값 12:3를 가져와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result에 0번 왜냐면 이거 배열이잖아요. 그죠? 배열이니까. 그 중에 얘는 0번이죠. 0번에 RID 저장 그리고 다시 리로드했을 때 RID 값만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edirect URL을 바꾸라고 브라우저한테 그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topic에 이 주소로 가라고 브라우저한테 명령하는데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URL에서 샵은 특별한 거거든요. 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ncode uri component 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다시 리로드하면 자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주목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add가 됐고 이렇게 이 주소로
리다이렉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가 세 개가 중복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세 번 실행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is 왓처 뭐 리체 제 친구 제출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저자 정보도 지금 출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자 정보가 여기에 출력될 수 있게 뷰.jade에서 토픽을 표현하는 부분에 디스크립션 밑에다가 저는 div 태그에 topic also 라고 이렇게 하고 앞에는 이렇게 div 태그 안에 by라는 문자와 여기 띄어쓰기 일부러 한 거죠. topic.os라고 하는 변수를 결합한 결과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걸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나오고 이렇게 저자 정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 정보가 없으면 undefined이 뜰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없는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여러분이 코드를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